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모 씨가 허위 제보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인 이 씨는 제보자의 증언 등 핵심 증거를 조작한 뒤 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차정을 갓 넘은 시각 국민의당 당원 이모 씨가 검찰을 빠져나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찰 관계자에 이끌려 나온 이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 씨는 어제 오후 소환 때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검찰 조사 6시간 만인 저녁 9시 반쯤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혼자 하신 거예요? 검찰 관계자는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사 이후 이 씨를 구치소로 압송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대선 직전 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증언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화면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뭐가 억울하신 거예요? 이 씨는 특혜 의혹 조작이 당의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를 당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자료는 이 씨가 직접 조작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체 진상조사에 따라 당사자를 엄중 조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종승입니다.